Vem com você.서승천 깡패는 모두입니다. FTN 거지 같은 상점 주인색 축전기 윙부츠 정도면 괜찮죠. 축전기 소각몸 특히 윙부츠 좀 아쉬운 유물이죠. 아 이런 윙부츠 전투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재생 소센 에잉 엘리트 더 잡고 못 잡나 설마? 안 돼요. 하. 그지 같은 게. 헤헤. 돈 고마워. 윙부츠가 좋을 때는 이미 좋을 때 붙이기 하는 느낌? 그 외에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향로 오한 붕대 팅샷까지 이런 게 힘이올 라인업인 걸 생각하면은 윙부츠 성능이 조금 아쉽긴 하지. 홀로그램 향로야 뭐하냐. 아이고 그걸 깨우네. 딸기 부팅 과정
탄력 vs 윙부츠. 어서오세요. 입대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네. 국방부가 잘못했네. 아닌데 번지. 아싸, 드디어. 아니, 향로가 일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속았어. 날 속였어. 증폭 넣을까? 향로가 나에게 알려줬던 건 용기가 아니었을까? 핵분열을 넣을까? 증폭을 넣을까?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증폭 분열. 증폭 룬 괴라미드 괜찮았을 텐데. 핵 배터리. 핵바 있으니까 이제 핵분열 강화자. 서열 조심. 에너자이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나 챙겨가자.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급 상자? 핵 신고했습니다. 컴파일 하나 더 넣을까? 드론은 챙겼는데 다른 거는 아직 없네.
곡선 깊은 복 축성 깨라서 괜찮아 보인다. 이러면 이제 해프를 논다. 핵분열이 일을 하네요. 썬콜범 나가신다. 대칭 편한 이거 마음에 든다. 평형 뇌우 평형 뇌우 뇌우 평형 평형 아 대칭 깨진 불평. 아니 상점색 아니 여기서도 나오더니 이 아저씨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강화를 좀 볼까? 푸른 양초 푸른 양수인가 푸른 열쇠인가. 카드만 튀어나와서 핵분열 함정색 꽃샘 눈보라 꽃샘 하나 더 영채화 향로랑 섞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홀로그램도 있고. 아씨. 두 개나 강화 때렸는데 강화 안 된 거 튀어나오는 거가. 승천 페널티로 열이 아니라 승천 페널티로 줄어듭니다. 대기고체가 많아서 안 뚫릴 거라고 생각했다. 일제 사격. 선콜 디펙트. 와 메아리냐 창공이냐
아니 내 영철 영단 어차피 여친을 막은 거지. 맞아요. 자. 편향 증폭 메아리. 편향 가자 편향. 아닌가? 증폭 갈까? 아 메아리 갈까? 메아리 영처. 그럼 이제 카드 그만 집어도 되지 않을까? 왕관. 왕관 집었으니까 전투 좀 피할까 싶은데 윙부츠가 없네. 어떡하지? 아 썼어. 3턴 불가침 개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축전기 두개 넣었는데 룬 축전기가 나와. 미라손 아이씨 축전기 두개나 있으니까 룬 축전기 안 넣어도 되겠지. 아, 졸라 아쉽네. 근데 축전기 한장 넣었으면 룬 축전기 쌌을텐데. 구체카드 비중이 많이 낮네. 구체카드 더 사야겠다. 번구 방금 걸렀는데 씨. 강화된거 먹었어야 했다.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까? 파워카드 더 넣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으아. 야 터져봐. 그거 해봐 그거. 이게 이렇게 뜬다고. 아예 타격 수비 다섯 장. 아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야! 시계 맞네.
일제 사격 참기. 채팅창에 누가 메리슨. 합 하기. 영세화가 진짜 좋긴 좋아. 화상멸이. 아씨, 장난치다가 향로 까먹었어. 까먹고 있었다. 전경기. 되게 위험하네. 많이 빙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싸움에서 봅시다. 아, 못 샀네. 빙 하 아싸 전등. 앞에 가서 소비 강화하자. 근데 메아리 룬축 때리면 어차피 냉기만 많이 쌓아놓으면 되니까.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시간이 다 됐느니라. 병번 소비? 병번 핵분열이 제일 낫긴 할 텐데 하겠지. 병번 소비, 병번 평형? 병편형도 괜찮을 것 같네. 탐색 있으면 병 탐색하는데 저거 전등 있으니까 병 소비야 좀. 매봐. 와씨. 이걸? 뒤지기 직선까지 맞았네. 너무 들어오면 안 깨는데. 건넷불. 부패가 아니라 의심. 영채화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이 정도로 소비 쌓았으면은
까마귀는 잡았겠네. 까마귀 딜이 얼마나 나오지? 연타 연타 딜을 막을 정도로 치워놔야 되는데. 이러면 딱방어지. 레디만 눌러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타격 소리 이걸 보기 싫다. 저거 어떡하냐. 들어봐서 핵분열이나 에너자이저 찾아볼까? 도노데카 세지는 속도 장난 아닌데. 뚫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전기라서 판든 가고 또 못가요. 어디 갔냐. 아이고 창으로 오스택 됐네. 창방에서 영체화 삐끗하면은 바로 고래 가겠네. 반복을 넣을까? 심장 생각하면 반복인데. 이러면은 저거 들고 가야 된다.
의심 들고 가려. 아이 미친. 영세화가 좋긴 좋아. 이걸 의심이 아니 메아리만 빨리 나왔으면은 이 고생 안 하는데 메아리.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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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답이 없나? 포션 이번 턴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딱 돌려서 메아리 사살도. 메아리 하나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됐다. 미래를 바꿔도. 이거 맞나 근데? 똑같은 미래 아니야 혹시? 아 저거 때려 저거 인마. 아 전기 답답해 죽겠네. 야 저거 때리라고. 저거 때리라고. 망했다. 향로 3스택이다. 아니지 3스택도 아니지 2스택이지. 야 2스택이면 제일 안 좋은 거잖아. 그래도 활용할 가능성은 있어. 영세와 쌓아놓으면은. 행꽃 메아리 가자. 저거 쫄 필요 없는 게 영채가만 뽑으면 돼. 영채화반 영채화반
블록 스택 때문에 좀 자유롭게 때릴 수 있습니다. 뭘 써야 되지? 아니, 번개고체를 써서 냉기를 앞에 놔두면은 고동딜 때문에 내가 뭘 하기가 힘들어서 냉기를 1번에 놔두고 싶은데 소비를 두 번 쓰고 넘어갈까? 야, 전기 좀. 야, 타격 수비 노바나 핸드에 타수만 잡히는 거다. 만한 딜이 너무 급해서 딜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이제 영체화 나오면 바로 쓰면 이기겠네. 아, 그냥 이겼네. 잘가. 허우 접색. 허우 접색. 구체카드랑 밀집이랑 잘 나왔네. 영체화 빨로 살았다. 심장허접세 시옷시옷시옷시옷시옷시옷. 저거 어디 이모티콘 중에 있던데.